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여주 역사문화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주 역사문화학술대회는 자장 3분과 발제자 4분, 토론자 4분을 모시고 여주 농경문화와 여주 쌀이라는 주제로 여주시 역사문화의 고유가치를 높이고 역사적인 농경문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주시가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주시 이추우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주시 시의회 의장 정병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두영 여주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이시자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 김선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열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홍만 여주박물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재호 농촌지도자시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내농협조합장 이호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주 여홍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여주시 협회 회장 장보선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 어머니의 회장 이도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토문화재연구원 박민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시 노인회장 김병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자장을 맡아주실 또 최태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자 네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호명해 드릴 테니까 박수 부탁드릴게요. 상주박물관 관장 윤호필님, 여주 시의원 박주영님, 출간문화연구원 원장 김희승님, 그리고 동국대 생명과학과 교수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논평자 네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김기용님, 동국자유환경과학과 교수 김대영님, 동촌지도자연합회장 서재훈님, 여주신문대표 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달문화연구원 네, 역임하고 계시는 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달문화연구원 회장이시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 이태영님, 소달문화연구원 감사세무관빈 대표이시자 동방불교대학원 교수 이광수님, 소달문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계신 이미숙님. 네. 제 소개인데 제 소개를 제가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소달문화연구원 사무국장 동국대학교 개관교수 김도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달문화연구원 자문위원 육군대령예편 동양대학교 교수 김진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회사를 해주실 저희 소달문화연구원장 지행 스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행 스님께서는 국방부 국군교도소 교정위원, 그리고 한류문화예술회 회장, 여주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소달문화연구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문화재학과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응용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부종 총무원 홍보부장, 사회부장, 해초총정 대종사 예경실장, 그리고 수험사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여기만 하시고 계신 게 많아서요. 설명드리기도 네,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단하신 소담이나 연구원장 재인 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주시 역사문화를 조명, 네. 무대에 올라온 동안 제가 잠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역사문화를 조명하시고자 하시며 소달 그리고 보달 화상연구에 매진하시는 큰 스님으로 심적 고통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심리 상담학을 통하여 희망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학술대회를 이끌어주시는 지혜인 스님의 개사를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소개에 누락되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뒤에 보시니까 우리 마을의 그 한재민 북내면 이장 협의회 그 회장님 오셨네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주양평 그 당협위원장이신 신종현 그 우리 그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성문 교수님. 먼 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숙 우리 그 동국대학교 같이 공부한 그 두반 선생님이신데요. 멀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무 저 여주 시장님의 그 사모님께서 오셨는데요. 누락되셨네요. 심천 박수. 그리고 그 이광복 그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그 대한민국의 한옥장으로 제일 유명하시고요. 미국에도 지금 큰 사업을 10여 년째 하고 계시면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다니면서 한옥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한국의 이미지 명성을 알리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광복 명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화 교수님은 진도북춤으로 영국이라든가 그 외에 이번에도 아마 일본 다녀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일본까지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기류 선양하시는 이경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셨나요? 아까 소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이지연 선생님 오셨네요. 이지연 선생님, 네. 아무튼 그 준비는 철저히 한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은 언제나 만족을 위한 추구의 어떤 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행복이고 부족함이 백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부족함을 내일의 어떤 결실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달문화원 연구원장 지행법진입니다. 소납은 거룩하신 여주시의 이충우 시장님과 양평 전 김성교 군수님, 김성교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노인회를 대표해서, 여주를 대표해서 김경옥 우리 그 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큰일꾼
김규창, 서강범 도의원님께서는 오늘 동참을 안 하셨는데요. 심찬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주 12만 시민의 든든한 지팡이 시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고요. 물론 정병관 의장님은 잠시 후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여주시의 단체장님 앞에서 감히 여주시 농촌 문화 여주살 학술 세미나를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소달문화연구원에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보배로운 고장으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여주시를 전 세계에 자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달문화연구원 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주시의 문화 역사를 조명하고 고취하여 한 톨의 미랄이라도 후학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전달하고자 학술 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 문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일꾼으로 여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그날까지 숙고하고 고찰하여 여주의 진정한 역사 문헌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그동안의 긴 시간에 여주의 농경문화와 여주설에 관하여 연구하신 고고학으로 보는 여주 농경문화의 윤호필 상주박물관 관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발표해 주실 교수님들이십니다. 여주쌀 미래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성정석 동국대학교 생명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주쌀 시대적 장농법에 발표하실 박두영 의원님은 여주의 이름난 농부이십니다. 아마 실질적인 오늘 발표가 되지 않나, 체험적인 발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 영농 현황 및 전략적 영농 재현을 해주실 소달문화원 운영위원장 이미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논평하실 김지옥 선생님과 김대영 선생님, 그리고 서재호 선생님, 이재호 여주신문 대표님께도, 이장호 여주신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를 빛낼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실 한글 역사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최태선 교수님은 저의 지도교수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생님들의 고귀한 연구가 오늘의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여주 12만 시민에게 영원한 빛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달문화연구원에는 매일매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주시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데 일조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바라올 건데 소달문화연구원에서는 열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연구할 수 있는 소달문화연구원의 공간이 여주시에 주어진다면 더욱 정진하는 마음으로 여주가 살아 숨쉬는 이충우 시장님의 배터리 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충우 시장님의 배터리 행정을 제가 지켜봅니다. 박수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소달문어연구원 원장 지행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소달문화연구원에서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요, 운영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또 총괄위원장님, 또 이제 감사를 또 하시는 감사위원님, 이렇게 열심히 묵묵히 365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 이태영 회장님, 앞으로 이렇게 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시면 더 좋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부속 교수의 역할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괄위원장님, 김진광 총괄위원장님, 그 소달문화연구원의 예리한 자문을 주시는 위원장님이십니다. 놀라우시죠?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하셔가지고요, 군대에서 빠따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달문화연구원의 감사님은 그 서울에서 성북구 대평 그 세무법인의 대표로서 지금 동방문화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달문화연구원의 이미숙 선생님은 동국대학교 석사를 졸업하시고 지금 사회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소달문화연구원에서 땡깡을 많이 쓰고, 뭐 회장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원장한테 밥만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 뭐 증이 좀 돈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서 동국대학교 개관 교수로 있는 우리 김도희 선생님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여주 수석 안영모 부회장님께서 문화 행사 개요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달 문화연구원 학술 대회 행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달 고달 문화를 연구하시는 송암사 지행법진 스님께서는 서울 구로구에서 효교 생활을 하던 중 2007년 10월 28일 이전 법회로 여주 시민과 함께 자리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송암사 이전 하였을 당시 오두산으로 산명이 되어 있어 연사무소를 찾아 상담해 보니 오두산이 아닌 소달산이라는 산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송암사 지행 법진 주지 스님께서는 소달산 이름에 관한 유래를 연구하던 중 소달, 고달 형제의 일화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09년부터 백중달 소달산의 소달, 고달 화상의 달의 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신년인 2016년 북내면 지역 주민 및 여주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아가서는 문화를 연구하시는 장정태 박사님, 여주라디오, 여주신문, 여주세종병원, 정원산업기계 등의 적극적인 협찬으로 아름다운 소달 그리고 고달의 법석의 경로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달문화연구원은 2017년 2월 14일 여주신문사 회의실에서 최명수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님, 김명일 강동대학교 교수님, 박찬옥 동국대학교 교수님, 장정태 박사님, 구서윤 여주신문대표님, 황미경 교사님, 그리고 장보선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님, 소달문화연구원 지행법진 스님과 함께 포럼을 통하여 소달과 고달의 정신을 계승하여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소달, 고달문화축제를 봉행하게 이르렀습니다. 2018년 여주시 오곡나루 축제와 함께하는 소달, 고달 문화축제는 더욱 알차고 결실 있는 준비로 글로벌한 세계와 함께하기 위하여 여주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자 철저히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달 문화연구원 자문위원으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원장이신 신성현 교수,
인천대학교 공학박사 박인선 교수, 강동대학교 김영일 교수, 장정태 박사, 이진한 박사께서 소달보달 문화연구위원으로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소달문화연구원 원장 송암사 지행법진 스님께서는 소달과 보달의 연구로 여주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고유문화로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세계로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여주문화를 바로 알리는 작업을 지속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2022년 소달문화연구원에서는 여주시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여주시 역사문화에 지대한 관심으로 여주시 오늘 그리고 내일 통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소달문화원 연구원에서는 여주시 농경문화와 여주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하여 농경문화에 거룩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역사와 문화는 국가를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진정한 여주의 역사문화인 소달 그리고 고달의 거룩한 정신을 숭고한 정신으로 받들 수 있는 기회가 연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월은 빠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영리하고 민첩하다는 동물 토끼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 같은데 벌써 다사다난했던 개매년 한 해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은 끝자락에 오늘 여주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 소달문화연구원에 주안하고 여주 농경지 농업경제 여주쌀 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여주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달문화원이 주관하고 여주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훌륭하신 대학 교수님들과 오늘의 발표를 해주실 훌륭하신 발표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여주시 소달문화연구원의 지행법진 스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주시 노인의 회장으로서 노인을 대표해서 이 세미나를 응원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행법진 스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진 스님께서는 지행 스님께서는 사람과 자비에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여주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여러 면에서 아주 다박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행법진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우리 여주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보배요 행복하다 이렇게 좀 여주시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행 스님에게 심찬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말에 슬픔은 같이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여럿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주 이충우 시장님께서 11월 23일 날 천만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선정한 노인복지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노인복지 대상은 전국에 244개의 시, 군, 구청장 중에서
가장 노인들을 잘 숨기고 가장 복지가 잘 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장 군세에게 그 수상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 엄청 높은 상을 우리 여주 이충우 시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충우 시장님이 정말로 여주시를 위해서 여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엊그저께 어젠가요? 어제 대한민국 반부패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각 시군 군청장 중에서 가장 청렴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하는 그러한 반부패 청렴상을 또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주 이충우 시장님은 여주 시민을 위하고 여주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시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오늘 시장님 여기 나오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에게 힘찬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주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여주 시민이 잘 살고 여주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시장님의 이충우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 여주, 희망 여주 건설에 우리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여주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제일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화 여주시 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주 박물관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윤국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멀리 그 상주에서 왔는데 상주도 쌀의 고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백의 고장이라 해서 쌀 루에 곶감에서 삼백의 고장이라는데 상주도 굉장히 넓은 들을 갖고 있어서 쌀이 많이 생산된 곳인데 요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지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주 흐남미주에서 나왔던 하나 쌀입니다. 요거는 여주 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주 쌀 치니까 너무 많은 이미지가 나와서 요즘에 제일 좋은 걸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좀 많이 했는데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약간 오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발표 뒤에 계속 발표를 하실 분들은 현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오늘 할 부분은 그 고가 중에서도 선사시대 파트 부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여주시에서는 선사시대 농경 관련된 유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경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여주 흔한 유적 말고는 뭐 별다른 유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적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을 그냥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확보해서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식량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식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렵 체질만 가지고는 영원히 우리가 식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경 활동입니다. 그래서 농경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계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수렵 체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동을 하게 되는 목적 자체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정탁생활을 하게 되고 농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 시대는 전혀 다른 생계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는 자원을 획득하는 시대, 수렵 체질을 하다가 청동시대가 되면 인위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이 되겠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그걸 농경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렵체질에서 농경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시점이 청동시대고 희석시대입니다.
제가 여중에 환경을 한번 쭉 인터넷 둘러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가. 제가 산을 해보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 일교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이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 금강 옆에는 충격지가 넓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격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재탄을 갖고 있어서 농경 활동에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농계에 발달했을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진상비를 올릴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에는 여주 흐람리 선사 유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쌀이 나온 유적이 있습니다. 그걸 유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경 연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 관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인 고고학적 관점입니다. 사료가 없는 시대의 농경 농업을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는 물질 문화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물이라든지 유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 발전 찾는 발굴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통한 연구입니다. 물을 통한 연구는 뭐 농사 직설 이런 책을 들어보셨죠? 주로 농사 관련된, 농사 기술과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를 갖다가 보완하는 것이 고고학적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찾아보니까 여주 지역에는 농경 관련된 유적이 여주 흐남 유적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청동기 시대 전체, 한반도 전체의 농경 문화를 가지고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걸 대비해서 여주의 농경 문화가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고학적 관점입니다. 고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고학 연구를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은 실제로 농가 파트를 찾는 겁니다. 아니면 뭐 농가 관련된 저수지를 찾는다든지 수로를 찾는다든지 농사 관련되어 있는 실제 그 유고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찾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 지역에서는 농업을 했다, 농사를 지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랑 금천이라는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청동시대 논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사진 넣을 건데 잘 보시면 현재 논하고 굉장히 닮았죠. 닮긴 닮았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요즘 논은 굉장히 큰데 청동시대 논은 이렇게 소구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반쪽 길이가 한 4~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논을 찾는 겁니다. 청동시대 논을. 다음은 밭입니다. 진주 대평양 유적인데 요 이란 고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 밭이 나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아, 이 지역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구나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밭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저수지입니다. 청동시대 저수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화면도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농가 밭을 찾지는 못하지만은 농업을 농사를 짓게 되면 뭐가 필요하게 되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 관련된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된 쌀, 곡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은 농경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석시대에도 많은 농기구가 있는데 특히 청동시대 되면은 돌에서 목재로 바뀝니다. 신석시대 사람들은 돌을 많이 사용했는데 청동시대 사람도 물론 돌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에 청동시대가 되면은 나무를 가공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나무와 돌과 연결되는 그런 농경 도구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그 곡물입니다. 곡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 안에서 탄화된 곡물이 나온다든지 뭐 저습지 안에서 원래 곡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기 아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기 아픈이 뭐냐면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때 흙 속에 쌀이라든지 다른 곡물들이 함께 묻히게 되는데 그걸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벌채구입니다. 벌채구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도구를 만들 때 하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돌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다음은 돌도끼 자루입니다. 지금 돌도끼 자루처럼 굉장히 손잡이도 예쁘게 만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언제 나오냐? 3000년 전에 나온다는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이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이라는 게 신석시대부터는 시작했지만은 청동시대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많이 보셨죠? 교과서 나온 것처럼 반달고 돌칼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나무 뿌리를 갖다가 꽂거나 베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따는 연구입니다.
분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 낫도 있습니다. 칼도 있고 낫도 있고 돌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된 것들이 청동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확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갈돌갈판입니다. 수확을 한 다음에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기는 도구가 갈돌갈판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신석시대부터는 이용됐지만 청동시가 되면 이런 절구공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절구공하고도 크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하면은 생산량이 좀 높지가 않겠죠. 절구를 이용하면은 많은 양을 우리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상태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탄화된 곡물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토끼 아플이라고 했는데 토끼를 만들 때 보면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집이라는 곡물도 약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흙을 토끼를 굽게 되면 그 부분은 다 없어지겠죠.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갖다가 정밀하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곡물 흔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잘 관찰을 하면은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고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만 보더라도 이게 쌀인지 물인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들은 다 신석시대 토기들에서 나오는 곡물 흔적들입니다. 그만큼 신석시대부터 곡물을 많이 생산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딱 단독으로 예쁘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청동기를 만든 시기가 청동시대인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깃발을 꽂고 뭘 발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나비라고 합니다. 아마 나비 다 아실 건데 나비를 가지고 여기 때문에 줄러거리는데 이게 밭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종자가 있는 모습을 실제로 그려놨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걸 만드는 시기가 청동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농경에 대해서 뭐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장류의 특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고각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구를 신고 갖고 수확하는 거 이게 한 사이클이 되겠죠. 이게 보시면 정지 파종 작물 관리 수확 및 작물 처리 그다음 다시 파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순환적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신는다고 다 작물 잘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잡초 관리입니다. 잡초 관리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잡초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그 농경 활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농경입니다. 농경의 시작이 신석기 시대였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예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조기에 이렇게 처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터 좀 활발해지다가 청동시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농경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강원도 고속 문화민화조직에서 신석시대 때 확인된 밭입니다. 예,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은 신석시대 밭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예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은 청동시대의 농경입니다. 청동시대부터 농경의 발전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경이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청동시대가 되면서 완전하게 농경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울산에서 나온 양압들이 나온 그 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막 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면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길이가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단식 논들은 폭이 한 몇십 미터, 뭐 10미터, 20미터 되지 않습니까? 그 선사시대의 논은 이렇게 좁다는 것이죠. 계단식 논은. 다음 아까 보여드린 밀항이 있는 금천인적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도 구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크기입니다. 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면에 가로 세로가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게 물길을 내어서 여기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면 수전이죠. 수전. 물론 물변. 근데 이 청동시대 전기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논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크기가 작으냐. 지금은 뭐로 농사짓습니까? 기계로 하고 소나 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사시대에는 가축을 이용해서 지출을 못합니다.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가축을 이용하게 되면 소가 뭡니까? 2m 정도 되고 쟁기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만 하더라도 한 4-5m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폭이 좁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좁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진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구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구라고 하는데 수구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논으로 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형태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물골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돌이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막았다 뺐다 하면서 물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벌써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동시대 전기부터 우리나라는 완벽한 논을 갖다 가지고 있었다. 이 논이 일본으로 500년 뒤에 전해져서 야요시대 논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고가 있는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밭입니다. 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이 집자리입니다. 집 앞에 뭐가 있다?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이 텃밭도 대규모도 할 것도 있지만 텃밭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건 그 춘천 충도 조직입니다. 유명한 레고랜드 아시죠? 거기에서 조사했을 때 나온 건데 여기서도 전기에 밭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집자리입니다. 청동시대 집자리가 2,100 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보존한다고 계속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 밑에 보시면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청동시대 전기 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다하고 약간 생각이 틀린데 여기에는 저습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불을 탄 다음에 안에다가 아마 다른 작물을 심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안에다가 작물을 심게 됩니다. 약간 다른 형태죠. 이런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긴 했는데 해외 사례에서는 많이 확인됩니다. 해외에서는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벌써 이런 형태의 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시대 전기는 쌀, 보리, 밀, 조, 기장, 수수, 콩팥, 복숭아, 삼, 뭐 들깨 지금 심는 거 공부하고 그 차이 없이 다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었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동시대 후기 농경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주 남강입니다. 남강 유동축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도서인 건데 남강 옆에 지금 여주에 있는 남강 옆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넓은 충격지에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인데 요 부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논이 나왔는데 청동시 논입니다.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 이렇게 페인트로 구획을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금천일조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요 부분이 논입니다. 약간 높은 데는 밭을 쓰고 양쪽이 낮은 부분은 논을 쓰게 됩니다. 논은 토양 자체가 물을 가둬야지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한정된 곳에만 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많은 흙에서는 논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흙이 정토가 많은 성분에 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논 주변에 보면 여기 토기가 모여있는 게 있는데 왜 논에 이런 토기를 뿌려놨을까?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산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집에서도 기도도 드리겠지만 직접 논에다가 토기를 뿌리면서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농경 의뢰의 일종입니다. 심지어는 논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무덤처럼 안 보시겠지만 작은 무덤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 경작지 옆에다가 무덤을 쓰는 것도 의뢰 중에 한 개입니다. 청동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불교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 속에서 조상님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농경 의뢰를 기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산 마전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것도 계단식 논입니다. 이건 좀 폭이 좀 넓죠. 중간에 수로를 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획을 할 필요 없이 경사면대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만들게 되고 평지에는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청동시대 논이 되겠습니다. 이제 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밭이 보이십니까? 선만 쭉쭉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외에는 모래가 한 번 덮여 있습니다. 지금 남한 옆에도 범람을 하게 되면은 모래가 많이 덮여 있는데 그 모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부분이 모래가 차 있습니다. 이걸 걷어내면 고랑이 되고 요 부분이 두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각적으로 밭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파게 되면 이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가 그 하천인데 하천 옆에는 대부분 이렇게 경작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 요즘 거냐 조선시대 거냐 삼국시대 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지금도 다 강가 옆에 다 논이 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논밭을 찾아낸다. 찾아내면 이렇게 보시면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볼록볼록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다 밭이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밭을 또 한 번만 쓰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3단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밭이 중첨되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면 뭐가 안 좋겠습니까? 지력이 떨어지죠, 지력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두둑이고 밝은 색이 모래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긴 것은 이랑의 길이가 100m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보다는 밭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요거는 흔적입니다. 밭을 만들 때 흔적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직 여주시에서는 그런 발굴 활동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밭을 만드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벼라는 게 물에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 육지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밭에도 쌀이 나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쌀이라는 것이 물에 수정도 있고 밭벼도 굉장히 많이 확인된다. 청고시대에는 밭벼도 많이 재배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주 흔암지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주거지가 20도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 12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탄압미가 확인됐습니다. 제철을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확인됐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쌀은 어느 지역에서 확인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주 흔암지에서 처음으로 탄압미를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연대 분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각 사이트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탄압미가 확인되었고 분석을 했다. 이게 좋은 의인 것 같습니다. 요 주거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거지처럼 안 보일 건데 이런 토기들이 막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쌀들이 이렇게 확인된 토기 안에서 한 컵이 나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주 지역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 중앙에 보시면 남방이 이렇게 그러는데 요 지역이 흔한 유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석시대부터 초기 철시대인데 선사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다 금강역에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충적지 옆에라든지 충적지 주변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고인돌 유적이 곳곳에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본류와 말고 지류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시대 유적들은 본류에도 많지만 지류에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그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에도 많은 뭐 조사 활동을 좀 이루어졌으면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유적들이 많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몇 주만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시의회 의원 박기호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고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보다는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장농법이 변천해온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현대적으로 또 현실의 장농법은 어떤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 좀 지루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차트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여주쌀 시대적 장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우리 벼의 기원과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은 조선시대의 벼농사는 어땠는지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농사가 어땠는지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광복 후에 우리의 벼농사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직파법과 이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현재 벼농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주 지역의 미래적 장농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벼의 기원과 분포입니다. 벼는 식물학적으로 벽과에 속하며 재배되는 주요 종류는 아시아 원산의 오리자 사티바와 아프리카 원산의 오리자 글라베르 리마입니다. 오리자 사티바는 전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리자 글라베르바는 주로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벼농사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며 신석기 시대부터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천 내지 4천 년 전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과 중국의 벼 유적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탄암이 유적은 벼농사의 역사를 보여주며 중국에서는 황하, 중류와 산둥반도에서 약 5천년 전과 4천년 전에 각각의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양에서 재배되는 벼는 오리자 사티바로 세 가지 주로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갱도,
인디카, 블루, 한국에서는 주로 갱도 품종군이 재배가 됩니다. 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며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벼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위 53도에서 남위 35도까지 재배되고 있어 지구상 어디에서나 익어가는 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벼의 다양한 품종과 재배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벼 농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벼 농사가 중국에서 전해졌다는 사실은 맞지만 전파 경로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북방설, 중국,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 중부로 전해진 중부설, 그리고 중국 강남에서 남해안 지방을 기점으로 전해진 남부설과 북방설 및 남부설을 절충한 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 농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 위지 변진조에 등장하며 백제 본기에는 나라의 남쪽 지역에서 벼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벼 농사의 기원이 적어도 서기 1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벼 농사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이전의 벼 농사에 대해서는 당시의 우리나라 농서가 없어서 자세한 기록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까지 주로 중국의 농서들을 수입하거나 참고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려 말 이전의 벼 농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 벼 재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29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세종대왕에 의해 편찬된 농사직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직설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벼 농사 방법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씨앗 준비부터 시작하여 가을갈이, 봄갈이, 백토 사용, 유기질 비료 시용, 벽시 싹 틔우기, 모내기, 중경 제초 등 다양한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벼재배는 주로 직파재배로 이루어졌으며 수경직파와 건경직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벼 품종도 재배되었습니다. 15세기에 기록된 금양잠록에는 27개의 벼 품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벼 품종의 다양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 1700년에 편찬된 홍만선의 산림경제에는 34품종이, 1798년, 1799년 사이에 편찬된 소수의 해동농서에는 37품종이, 그리고 1842년부터 1845년 사이에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공명고에는 68품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벼 품종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논의 이용은 15세기까지 벼 단작으로 이루어졌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모작 형태로 보리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허균이 1610년에 엮은 한정록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논보리는 재배는 1610년 이전부터 남쪽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였으나 1655년에 편찬된 농가 집성에는 논보리 재배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 시기까지는 충청도 공주지방까지는 북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보리 재배는 제초관리에 유리했지만 두 작물의 경합으로 인해 벼의 직화재배가 어려워져 이양 재배 면적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수리 조건이 불안정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해를 자주 입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벼 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항일기 벼 농사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세 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20세기 초부터 1930년까지로 일본은 한국의 15만 호의 일본인 농가들을 이식해 쌀 증산 목표로 했습니다. 제2기는 1930년부터 중일전쟁 전인 1938년까지로 일본 내 경제공황과 쌀 과잉으로 인한 한국의 쌀 생산 억제를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제3기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 말기까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량미 조달을 위해 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 일제는 수원에 권업 모범장을 설치하고 일본에 선발된 벼 품종을 들여와 비교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922년에는 읍면 단위로 최종잡을 설치해 종자갱신을 계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생산된 면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도정 공장과 미국 종합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17년에는 미국 검사 규칙을 통해 가공 및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민족 항의기의 변형사는 양상식 단책형 목자리, 주로 이양재배, 정조식 소주 밀식 이양법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 증가로 지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지력 증진 기술은 유기질 비료 사용에서 화학비료 사용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며 화학비료 생산이 악화되자 비료 절약을 위한 수도 이랑재배가 권장되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쌀 중산을 독려하며 생산된 쌀은 군량미로 징발되었고 굶주린 한국 국민에게는 대두박을 배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복 후의 변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후 남한의 주요 기간 산업인 농업은 변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약과 비료 등의 영농자재 생산이 어려웠고 미국 중산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배 기술의 모색이 필요했고 1949년에 황산식 수도재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온상에서 곤류 육성을 하여 조기 이양하는 기술이었으나 이화 명충의 피해로 인한 보급 면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1970년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만 1980년대에는 통일계 품종 보급을 줄이고 일반계 품종 보급을 늘려 연속 풍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농업에 대한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쌀 자급자족 달성과 식생활비 다양화, 농산물 수출의 개방화로 인한 변농사의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농사는 시대적 변화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최첨단화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 방법 중에 직팍법과 이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재배에 있어 고려 전까지 주로 사용된 방법은 수경 직팍법과 건경 직팍법이 있었습니다. 수경 직팍법은 물에 잠긴 논에 벽실을 파종하는 방법이며 건경 직팍법은 마른 땅에 벼를 파종한 뒤 필요시 물을 대는 방식입니다. 특히 건경 직팍법은 우리나라의 봄 가뭄에 적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초기 벼재배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벼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벼농사는 직파재배가 있는데요. 벼직파재배는 직접 본논에 벼씨앗을 심어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육묘와 모내기 비용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지만 안전성이 낮아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단점으로는 임무 불안전성, 도복 우려, 잡초 발생이 있지만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양재배 대비 이점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 비용 절감, 강화 토양 영양분의 빠른 활용, 단계수 절약, 생육기간 단축, 단기성 품종 활용 등 수확이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드론 직화 재배 방법이 있고요. 벼 두목모 심기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드론 직화 재배는 드론을 사용하여 물이 있는 논에 벼 씨앗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기존 기계 이양 방식에 비해 작업 시간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농업 기계화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벼 두목모 심기 재배는 벼 두목모 심기는 상자를 육묘 상자를 필요로 하는 이양 재배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이양 재배와 유사하며 육묘 상자의 수를 크게 줄여 생산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양 재배에서는 시발당 26개에서 30개의 육묘 상자가 필요하지만 두문모 심기에서는 10개 내외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육묘 상자당 파동량을 증가시키고 한 평당 심는 모이 개수를 줄이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여주 지역의 미래적 장농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남겨주시죠. 네, 여주시는 농업 분야 중에서도 온실가스 발생량이 가장 높은 변농사의 분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레이저 균평기, 물관리자재, 그리고 완화성 비료, 축조식이기, 탄소저감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주사를 저탄소로 재배하고 있으며 기술 교육 및 평가에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로 벼 재배 농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이항 동시 제초제 살포장치, 무인보트 제초기, 육묘상자 적재기, 벽식화전기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 육묘 이항 자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상토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관수 자동화, 육묘상자 자동 세척, 그리고 육묘 치상, 이항 운반 등의 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개선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대량 생산과 고품질 여주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예, 또한 과학적인 토양 검정을 통한 토양에 맞는 품종 접목으로 맞춤형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미질 향상제 등 지속적인 지원 방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꾸준한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표 여주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관내 요식업소, 농업인 지역 농협, 관계기관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꾸준한 홍보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수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발표하고 싶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저는 우리 여주가 쌀이 먼저인데 요즘에는 이천여주로 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여주 이천여주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주에 또 관광자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 좀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네, 우리 뭐 농사꾼들은 스페인학에서 꾼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또 우리 이제 시청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준 많이 기울여 주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영농 현황 및 전략적 영농 제언을 합니다. 1번 여주시 영농 개황, 2번 여주시 영농 현황 추정, 3번 여주시 영농 스와트 분석, 4번 스와트 분석 적용 방안, 5번 농장 운영 요약, 6번 CBD 농장 운영 방안 예시, 7번 케냐프 농장 운영 방안 예시. 이 뒤에 CBD 농장과 케냐프 농장에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간들이 저한테는 누가 빨리 끝내달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